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기사들을 좀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미주 한국일보에서 시카고를 분리해달라고 하는 일리노이주의 중남부 지자체 주민 투표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야, 이게 무슨 얘기지? 해가지고 제가 한번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알다시피 연방제로 돼 있어서 그쵸? 50개 주로 돼 있죠? 51개 주인가? 예. 근데 그 중에서 일리노이주는 시카고라고 하는 아주 대도시를 품고 있는 그런 주 중에 하나죠. 여러분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요 여러분 일리노이주가 이렇게 보면 그쵸?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카고라는 도시는요 이 오대호 그쵸? 오대호에 딱 옆에 딱 붙어있는 이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북쪽이죠. 일리노이주로 보면 북쪽이에요. 북동쪽이죠. 여기에 시카고라는 대도시권이 있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여러분 완전 깡촌입니다. 그렇죠? 예, 깡촌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경작지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적일까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적일까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보수적이겠죠? 시카고 쪽 사람들은 조금 진보적인 경향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미국은 워낙 넓은 나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 주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이렇게 도농 갈등이 이제 이렇게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보면 시카고가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중심지로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 있고. 그렇죠? 여기서 무슨 공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겠지만, 이런 데는 농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시카고에 공업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왜 우리는 농업엔 지원 안 하냐.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시카고는 좀 진보적이라서 그런 정당을 찍는데, 일리노이는 또, 여기 다른, 또 농촌에서는 또 그렇지 않게 하고 또 뭐 공화당 같은 걸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시카고 쪽이 민주당을 많이 찍는다면 얘네들은 또 그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들의 어떤 그런 발언권이 그죠? 시카고에 묻힌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겠죠, 그렇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한 도농 갈등, 도시와 농촌의 갈등이 지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대도시 시카고를 별도의 주로 분리해달라고 하는 일리노이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주민 투표로 이어지게 됐다. 13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중남부 일부 카운티의 유권자들이 오늘 11월 3일 실시대 선거에서 미국 3대 도시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쿡카운티를 일리노이주에서 떼어내 별도의 주로 만드는 데 대한 의견을 투표로 전달할 예정이다. 야, 지금 이 갈등이 그게 다른 거죠, 그죠? 일리노이 중부의 셸비 카운티 주민들은 시카고 분리 요구를 주민 투표에 붙이자면서 청원 운동을 했다. 그래서 카운티 이사회는 이 내용을 투표 용지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심의해서 13일 12대 7로 가결됐습니다. 가결됐으니까 일단 주민 투표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에핑햄 카운티, 페이에트 카운티, 제퍼슨 카운티 등도 주민 투표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네, 일리노이주의 일부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농촌 주민들이겠죠. 주 정부 정책이 대도시 시카고를 위주로 결정되고 주 정부 예산의 막대한 부분이 시카고로 쏟아져서 들어가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시카고 대도시권과 그 외 지역을 두 개 주로 각각 나누는 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카고 주민들이 아 우리 분리해달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일리노이즈 다른 그 사람들이 그죠?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쿡 카운티를 신생 주로 독립시키고 그 외 101개 카운티가 일리노이즈에 남는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신생으로 나가라. 우리가 일리노이즈는 우리가 계속 할 테니까 너희는 따로 나가서 따로 이름 붙이고 따로 새로운 주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리노이즈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작년 4월 시카고를 일리노이주에서 분리하고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죠. 그렇구나.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보수적인 좀 색채를 가지고 있고 농민의 이익을 좀 대변하는 쪽에 저기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는 거고요. 네. 당시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스 마이어 하원 의원은 일례로 낙태 및 총기 규제 등과 관련 시카고 대도시권 주민과 일리노이 주민들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낙태나 총기 규제, 그러니까 낙태를 찬성하는 쪽은 시카고 쪽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진보적일 테니까 대도시가. 총기 규제 같은 경우에도
농촌에서는 이제, 아, 우리는 총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요, 옆, 일리노이주 같은데요, 농촌에 가면은 옆집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죠? 자기들이 뭐야, 치안은 자기들이, 일단 경찰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그, 자기 가족들을 보호할 지금 그러한, 그게, 뭐라 그랬지? 예,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 그쪽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총기를 규제한다고 하는 그런 시카고 대도시의, 그, 대도시인 시카고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카고 중심의 정책 결정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가치를 외면시키고 목소리를 묻히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 투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현재 일리노이 주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일단 진짜로 분리시킨다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만큼 불만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정부에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스승 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분리고 한번 나중에 또 가서 연방의회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해야 되고 또 주의회 승인도 없고 다음 연방으로 가고 그래서 대통령의 뭐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그럴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도농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네, 또 다음에 재미있는 소식으로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